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터미널은 명령 프롬프트입니다. 현재 화면에 있는 화면에 보이는 내용인데요. 이런 모양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윈도우즈 10 운영체제에서는요. 스토어를 통해서 윈도우즈 터미널, 즉 명령 프롬프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최신 버전의 윈도우즈 터미널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색에서 스토어를 검색을 하고요. 스토어를 검색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실행합니다. 그러나서 역시 또 검색 버튼에서 윈도우즈 터미널을 검색을 해보면요. 자, 윈도우즈 터미널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명령 프롬프트의 업그레이드 버전, 파워쉘이라든가 커맨드, 명령 프롬프트가 통합된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무료로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무료로 클릭하고요. 일단은 기본 사용자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설치를 진행하고요. 자,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 실행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뭐 기본 모양 파워쉘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윈도우즈 터미널을 작업 표시 줄에 고정을 시켜 놓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언제든지 윈도우즈 터미널을 실행을 시켜주면 이렇게 모양이 뜨는데요. 여기 드롭다운 리스트에 보면 파워쉘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면 이렇게 터미널로 잡아놓고 사용해 줄 수 있고요. 얘는 그 컨트롤 버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쪽으로 올리면 이렇게 폰트가 늘어나요. 폰트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폰트 모양입니다. 콘솔라스로 되어 있고요. 마우스 휠을 아래로 하게 되면 줄어들고 컨트롤 버튼 누르고 위로 아래로 이렇게 좀 더 폰트를 그냥 평상시 이렇게 기본 폰트로 두다가 위로 아래로 해서 좀 더 깔끔하게 폰트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파워쉘보다는 만약에 커맨드 명령 프롬프트를 기본으로 해주고 싶다면 세팅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 에디터를 통해서 이렇게 JSON 파일, 프로파일.json 파일을 편집을 하는데요. 쭉 내려보면 어떤 단축키 같은 경우를 정의를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이 저 같은 경우는 기본 템플릿이 프로파일이 파워쉘이 이제 파워쉘 윈도우즈 파워쉘이 파워쉘.exe 파일이 기본이고요. 커맨드 이렇게 되는데 요 커맨드.exe 파일에 요 구이드 값 있잖아요. 글로벌 유니크 아이덴티티 값을 카피를 해서 어디에다가 제일 위에 와서 디폴트 프로파일을 파워쉘 대신에 커맨드로 cmd로 변경을 하고요. 편집 닫고 자, 윈도우즈 터미널 닫고 다시 한번 윈도우즈 터미널을 열면 명령 프롬프트가 기본 형태대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파워쉘도 윈도우즈 파워쉘도 열어놓고 작업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여러분들이 작업하던 터미널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윈도우즈 터미널 설치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데모로 보여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명령 프롬프트보다는 윈도우즈 터미널을 뭐 메인으로 더 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좋아하는 형태대로 폰트와 이제 사이즈를 강의할 때는 이 폰트가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윈도우즈 터미널에서 이렇게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폰트도 늘렸다가 줄여줄 수 있고 파워쉘이라든가 등등등의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탭 기능으로 여러 개의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탭으로 띄워놓고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
터미널을, 윈도우즈 터미널을 기본 터미널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윈도우즈 10 최신 버전에서 제공해주는 윈도우즈 터미널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치하고 한번 실행시켜보는 과정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